저는 10년 정도 걸렸으니까. 10년 정도. 그 어떤 그 텀을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자산에서 나온 소득이 급여보다 많아졌었던 순간이 한 10년 정도 걸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하시고 또 시행착오를 늘 겪으실 수 있으니까 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정도 각오하시고. 용주주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영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수익형 투자에도 이게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가를 투자하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원룸 주택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직장인 분들이 또 이제 꿈이 이제 상가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월세 따박따박 받는 걸 또 꿈을 꾸세요. 네. 왜냐면 이제 집을 관리하는 것보다 상가 관리하는 게 좀 쉽다. 쉽죠. 네. 집은 또 막 뭐 막히고 한번 막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상가는 그런 얘기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 이거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걸 더 추천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상가라든지 요즘에 네.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래서 구축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20, 30대는 어렵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네. 정년을 앞둔 분들 네. 이제 좀 종잣돈 좀 모였고 네. 한두 개 정리해서 요거 네. 노후준비 막 해놓으면 연금 플러스 이거 딱 맞추면 그렇죠. 야 그럼 한 5,600이면 난 네. 충분히 살겠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꿈꾸시던 분들이 다 아웃됐죠. 이미 사신 분은 큰일 났고요. 네. 준비하고 계신다면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상권이 대부분 신도시 상권 짓지도 않은 거 프랜카드 보고 사거든요. 그리고 1층이 좋다고 또 1층 사시는 분도 있고 위층 사시는 분도 있는데 좋은 분 못 봤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1명 아니야. 한 20명 중 1명 정도. 그나마 요즘 신도시에 이건쯤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도시 상권 중에서 이제 신도시를 짓게 되면 유흥 상권들을 별도로 만들어요. 아, 유흥 상권. 네, 유흥 블록을 안 쪽에 있는 거에다가 애들 좀 안 보이는 큰 길 안 네. 보이는 쪽에다가 했는데 유흥 상권 쪽은 네. 그나마 좀 왜냐하면 워낙 신도시에 유흥할 때가 유흥이라는 게 뭐 룸사롱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놨는데 안 마실 수 뭐 이런 거. 그런 데는 그나마 좀 상권이 좀 네. 괜찮은데 그 외 쪽으로는 거의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거 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안 좋은데 왜냐하면 공무원들 분들 사시잖아요. 네. 그럼 연금이 줄어요. 그러니까 상가에서 한 달에 받는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네. 연금이 반으로 날아가요. 직장인들도 아마 국민연금도 앞으로 줄일걸요. 지금은 안 줄일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줄일 것 같아요. 네. 너 임대소득 있어? 좀 돈 좀 번다 그러면 줄이고. 넌 조금만 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게 아마 제가 받을 때쯤 되면 아마 그렇게 또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관리는 너무 쉬운데 네. 관리는 너무 쉽죠. 계산서만 딱딱 주면 되니까. 그런데 네. 실제 저는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네. 수익률도 낮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한번 상가 투자하시는데 가보시면 수익률 8%, 12% 뭐 이렇게 브리핑해요. 네. 근데 이거는 실투 수익률. 내가 들어간 돈 대비 계산한 거예요. 네. 대출금을 빼고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막 8%, 12%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 금액을 다 넣고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네. 전체 금액을 다 넣고 저 그걸 계산하게 되면 4% 딱 요 정도에 맞춰놨습니다. 네. 모든 뭐 비싼 땅이건 싼 땅이든 상관없어요. 분양하는 상가 가보면 다 4%에 맞춰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4%에서 세금 내고 나면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0%는 날아가는 거고요.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의료보험 국민연금 증가되는 부분도 감안하면 한 40% 정도는 아무리 최소한도 버는 거에 40% 세금 내야 되는 판이에요. 네. 누구나 내는 거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주택은 다르거든요.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원룸 투자는 그런 계산법이 다르다. 그리고 원룸은 의식주의 기본 테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막 상권이 이동하거나 이게 오래 물론 변합니다. 네. 좋은 지역이었다 나쁜 지역으로 변하긴 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둔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유리하고 네.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리스크 측면에서 안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룸 투자를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대신 상대적으로 조금은 네네. 더 관리하는 게 좀 고생스러울 수 있다. 고생이 그게 단점이죠. 단점이죠. 근데 저도 지금 신축 상가를 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짓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목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여기도 좋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강의장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또 임대 줄 예정인데 네. 계산해 보면 그럼 너 원룸이
좋다며 왜 너는 상가짓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원룸 그래도 좋습니다. 수익률 면에서 제가 그 돈을 투자해서 원룸을 짓는 게 더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내가 뭐 저도 비즈니스 영역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 네. 짓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 관련돼서 강의도 좀 하시는데 그럼 네. 이제 평범한 직장인 분들도 많이 오시죠. 예, 네, 주로 네. 이제 뭐 직장인도 있고. 네. 요즘에는 좀 실패하신 분들 아. 이제 뭐 좀 갭 좀 심하게 했다가 네. 좀 이제 엑시트 전략을 못 찾고 계신 분들도 좀 오시고 그리고 네. 은퇴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뭐 사짜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오시고 예. 그분들은 사실 또 머리가 맑으세요. 그쪽만 전문가신지라 보니까 그런 분들도 네. 또 오시고 그러면 네. 아주 젊으신 분도 오셔서 준비하시는 분도 많고 네. 아주 다채로워요. 작년은 뭐 그냥 네. 꼭 국한돼 있지도 않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이 수익형 투자 중에서도 이런 거 상가 투자하시면 안 돼요. 방금 네. 얘기한 것 좀 얘기하잖아요. 그럼 표정을 보면 알아요. 저분 네. 있구나. 이미 했구나. 저분 네. 뭐 지식산업센터 네. 얘기. 저분 있구나. 아 지식산업센터가 한때 진짜 너무 많이들 사셨어가지고. 예. 네. 지식산업센터 좋죠. 테마는 좋은데 이게 네. 말이 멋있는 거예요. 아파트용 공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아파트용 공장은 구로공단에 있어야 되고요. 저기 시하공단에 있어야 되는 건데 논바닥에 있어요. 그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진 이유가 더 이상 질 데가 없으니까 수직으로 진 거잖아요. 네. 공장을 더 이상 질 데가 없으니까 수직으로 졌죠. 그런데 네. 됩니다. 네. 잘 됩니다. 뭐 프리미엄도 받고 시세 상승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 평택 같은데 광활한 평야지대 지역에다가 네. 지식산업센터를 져요. 그럼 그걸 누가 들어가냐고요. 네. 평지 공장도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시세 상승은커녕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수원 이남 쪽 지방 쪽의 수익형 천안 이런 데 보면은 분양가보다 높아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지금도 계속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째 분양가를 못 이겨내요. 네. 그런 상황에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네. 쉽사리 받으면 네. 안 된다. 네. 그 수익형 투자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 이제 분양하는 거 말고 네네. 이제 내가 이제 있던 것들을 이제 잘 골라 가지고 사고 하는 것들을 하시려면은 한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기준은 네. 3억에서 5억 정도면 투자 가능하다. 3억에서 5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대출 레버리지 좀 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증보험이 가입하는 정도 네. 내에서 전세를 좀 한두 개 끼고 투자하신다면은 3억에서 5억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준에 3억에 5억은 3억은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네. 거고 5억은 좀 연세 드신 분. 이게 저 기준으로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은 5억 정도 투자하시는 게 좋다면 안전해야 돼. 지금 한번 잘못되면 네. 이분은 이제 이번 생은 끝이라고 보셔야 네. 되고 30대 분은 좀 리스크가 좀 있게 레버리지를 더 활용해도 좋으니까 네. 3억 정도 들으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수강생들은 1억 투자해가지고 건물도 사시고 2억 투자해서 사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근데 그 너무 억으로 같아서 그렇게 네.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 3억에서 5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네. 3억에서 한 5억 정도 있으면은 네. 어쨌든 이제 수익형으로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다. 근데 그 투자했다는 거 자체가 이제 뭐 다가구 건물 뭐 이런 거 원룸 건물 원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다가구 건물을 투자하는 건데 네.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1억 갖고 투자했는데 그러면 전세 너무 많이 빼면 거의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수익이. 네. 그런 투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를 그러니까, 받을 예, 수 있게. 예.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1억을 투자했는데 다만 100만 원이라도 내가 월세를 받아야 돼. 총 네. 이거는 700만 원 나올 수 있는 건물인데 100만 원이라도 나오면 남기게. 나중에 내가 계속 전세를 월세를 전환만 하면 나머지 600만 원 네. 자동으로 네. 생기는 건데 네. 근데 나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50만 원인데 사면 안 될까요? 그러면 네.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건 안 되죠. 네. 그래서 네. 그거는 결국은 차익형 투자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안 된다. 그러면 돈이 부족한 걸 알았으면 네. 더 모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뭐 기회만 잘 잡으면 더 좋은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본다면 한 3억 정도라면은 네네네. 그래도 이제 수익형 투자도 네네네. 한번 해볼 수는 네네. 있겠다 네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 뭐 워낙 이슈이기도 한데 대표님이 지금 원룸이 한 140개 정도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140개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40군데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140군데에서 거고 원룸은 한 130호 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10개는 그럼, 다른 데서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전세 사기 뭐 이런 얘기들이 네네, 막 나오는 네네. 거가 네네. 어쨌든 뭐 관련은 없으시지만 관련은 없으시지만 많이 물어봅니다. 옆집에서 막 이런 네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분들. 일단 저희 어머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혹시나 요즘에 전세가 너 집 많대고 그랬지 않냐. 네. 너 혹시 너 저런 거 아니냐. 네. 너 뭐 있냐. 너 뭐 그런 거 아니냐. 너 혹시 네.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어머니 평태방? 저는요 전세를 안 줘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월세만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네. 주변에 뭐 유튜브도 네. 하고 그러니까 네.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아 저 사람도 뭐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걱정 반 시기 반 네. 뭐 이러면서 네. 이제 알아보는 거죠. 저 혹시 네. 너도 위험한 거 아니냐, 너도 곧 구속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난으로 그런데 네. 저는 안전합니다. 저는 네. 이제 수익형 자산을 월세로만 주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월세니까. 수가 그리고 전세를 준다고 해서 다 문제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갭을 적은 거가 문제지. 네. 그러니까 갭이 적은 걸 들어간 사람도 문제인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구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를 조작하기는 어려워요. 아유,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근데 신축이 문제야. 신축 빌라를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 신축을 들어가면서 거의 90% 이상 다 문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네. 2억인데 네. 이건 시세가 진짜 2억밖에 안 되는 빌라인데 3억이라고 업해서 등기 네. 쳐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전세를 2억 5천에 맞춰버리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5천만 원 가져가는 이게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신축 빌라는 난 안 갈 거야. 최소한 네. 5, 6년 된 거 손바뀜이 몇 번 네. 있었던 거 이런 거만 들어가시면 시세 등기부등본 것도 뭐 시세 나오니까 나오고. 거기에서 한 60%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전세보증보험 들 정도면 네. 안전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네. 신축 빌라가 문제예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네. 또 이제 새 거고 새 거고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다 네. 그러고 그렇죠. 뭐 보증보험 된다고 네. 하고 막 하니까 그냥 네. 막 턱턱 들어가는데 네. 그쪽 지역에서 평택에서도 네. 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이게 작년 때쯤에 네. 공인중개사를 제가 이렇게 놀러를 이제 계약서 받으러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네. 방문했더니 공인중개사가 말세야 말세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요? 왜 맨날 세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살아요? 이제 농담 삼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건 진짜 부정적이라서 그런 거야.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녀석 두 명이 네. 녀석이라고 해요. 남자 녀석 두 명이 부동산을 여기 훑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시세랑 전세가랑 같은 빌라가 있으면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줘라. 그러면 뭐 몇 개도 좋으니까 다 살 등기 쓸 테니까 그러면서 돌아다녀가지고 하도 황당해가지고 어디 나쁜 짓 하느냐고 그걸 그런 거를 알아보냐고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콕 나가버리더래. 그러면서 옆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홍보하고 다닌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섬뜩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이러다 진짜 무슨 일 나겠다.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달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그 한번 빌라 한번 터졌었거든요. 네. 보면서 그런 애들이 또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네. 오히려 매스컴에서 이걸 또 모방 범죄로 이 친구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겁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게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바뀌긴 빨리 바뀌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는 막 터지고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든 빨리 해결이 좀 됐으면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투자처는 건축 행위를 하는 어떤 그런 건가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건축은 뭐 불가피하게 사업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고. 네. 그 외에 저는 이제 임대형 기숙사에 지금 완전히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벌써 발표 나온 지 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네. 두세 달 됐는데 벌써 건축 허가를 내신 분이 있어요. 건축 허가 접수하신 분이 벌써. 진짜 빠르신 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먼저 설계를 또. 네, 그 저희 동네. 저희 동네 건축 허가를 냈대.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 알아보니까 지역 건축사는 못 하고 또 서울에서 또 전문가들한테 네. 또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또 그걸 또 수강생하고 또 같이 또 알아보고 건축사도 만나보고 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너무 많이 풀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저도 부지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네. 이게 이 우리 구독자분들은 사실은 건축한다는 거는 쉬운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 좀 더 크게 보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기회라는 건 미리 접근하는 사람이 가져가게 돼 있다는 거가 이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택 시장을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요번에만 그게 나온 게 아니고 네. 한 10년 전에는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는 게 또 네. 한통 나와서 한참 또 네. 했다가 또 강화하고 네. 강화해서 지금 이제 거의 못 짓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10년 전에 가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네. 지금도 물론 도시형 네. 강화해서 있지만 예전에는 거기도 주차 대수가 뭐 그렇죠. 150제곱미터 한 대, 네. 100제곱미터 네. 한 대였거든요. 그게 점점 강화돼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오면 또 강화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꼬를 한 번씩 터트려 준다. 그럼 그 정보를 빨리 캐치한 사람은 버스에 먼저 타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항상 뭐 막차 타시는 분도 네. 항상 막차 타고 버스 떠난 다음에 네. 아, 너는 기회가 좋은 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보시라는 거지.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다 보면 여러분이 첫 차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네. 거지. 그게 뭐 어디 뭐 나만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공지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유심히 좀 보시고 네. 관심 있게 한 번씩 이렇게 이게 나온 이게 예고된 지가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걸 하겠다고 했었던 건데 제가 지난 책에 1년 전에 쓴 책에도 그걸 기록했으니까 임대용 뉴스가 네. 나올 거다 앞으로 이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쓸 정도로 오래된 내용인데 이제 나온 거고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정권이 당이 바뀌어서 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나와서 네. 야 이게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분야도 하나의 분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재테크하고 뭐 돈 버는 분야들은 흐름을 계속 타고 계시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닥치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자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도 지금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겠지만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이것도 네, 네, 기회가 될 수 있을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도 하나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평범한 직장인에서 이제 매달 월세 받는 삶을 살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월세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막연하게 생각이 드신다면. 하셨다면 저희 용주주 TV 들어오셔서 네. 또 영상들 좀 보시다 보면 아 맞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네. 또 생각이 드시면 각오를 하셔야 돼요. 네. 나는 오래 걸리지만 느린 투자를 해 나갈 거다. 네. 그리고 대신 안전하게 확실하게 부자가 될 거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전 몰라요. 한 얼마 걸려요? 제가 보기에는 한 얼마 각오해야 됩니까? 저는 10년 정도 걸렸으니까 10년 정도 그 어떤 그 텀을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자산에서 나온 소득이 급여보다 많아졌었던 순간이 한 10년 정도 걸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하시고 또 시행착오를 늘 겪으실 수 있으니까 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각오하시고 그 정도 생활습관 바꾸시고 절약하시고 투자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사칙연산으로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